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올영셀 추천템 영상입니다. 올영셀 영상 찍는 게 재밌어가지고 자주 찍고 싶은데, 이게 1년에 4번 있는 세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두 번을 놓친 거예요. 첫 번째는 진짜 놓쳤고, 두 번째 때는 제가 유럽에 있었어요. 친구가 오늘 올영셀이라고 급하게 알려줘서 제가 저녁에 뛰어갔다 왔습니다. 올영셀은 또 내돈내산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뛰어갔다 온 영수증입니다. 엄청 길죠? 한 12만 원어치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서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아이템들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패드입니다. 이렇게 100매가 들어있고, 100매 리필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집게가 진짜 시원시원하게 커가지고 잡기 엄청 편해요. 그리고 이 패드는 특이하게 네모 모양입니다. 보통 패드는 동그란데, 요거는 네모내가지고 눈 밑에도 이렇게 싹 붙일 수 있어요. 지금 좀 붙여볼게요. 가까이서 보면 요런 느낌입니다. 엄청 촉촉해요. 이게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인데, 제가 이 성분이 잘 맞아가지고 이걸 붙이면 딱 진정되는 느낌입니다. 촉촉한 것도 마음에 들고, 네모난 것도 마음에 들고, 완전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클로란 아쿠아민트 딥클렌징 쿨링 샴푸입니다. 요건 24,000원인데 지금 11,9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매장에서는 샴푸 브러쉬 증정 세트였습니다. 요거는 지성이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드리는 샴푸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요만큼밖에 안 남아가지고 새로 사왔어요. 이 샴푸는 쓰고 나면은 엄청 개운하고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져가지고 계속 쓰고 싶은 샴푸예요. 한번 짜보면 이렇게 지금 다 알렸어. 이게 막 거품이 많이 나진 않지만 뭔가 뽀득뽀득하고 깔끔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샴푸입니다. 저는 이 샴푸를 어떻게 쓰냐면, 집에 있는 아무 샴푸 있잖아요. 엄마가 사두신 샴푸. 그걸로 머리를 간단하게 감는 거예요. 애벌 샴푸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로 감은 다음에 이 샴푸를 써서 두피 마사지를 합니다. 여기 사용법 보면은 10초 정도 더 방치하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초 정도 더 시원함을 즐긴 다음에 헹궈내고, 제가 항상 보여드렸던 그 헤어 식초까지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엄청 상쾌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성이신 분들 중에서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써 있는데, 제가 프랑스 놀러 가보니까 올리브영이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올영세일 때 사려고 안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만을 했고, 이렇게 같이 준 헤어브러쉬는 요 안에 뭔가 물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더라도 요거는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언오브 딥 데미지 트리트먼트입니다. 요거는 22,000원인데 지금 13,900원이에요. 이렇게 튜브로 된 헤어팩이고, 에센스 샘플도 같이 들어있어요. 작은 샘플 같은 걸 받아서 써봤는데, 진짜 제가 써본 트리트먼트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본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매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상모고요. 그래서 지성인데 머리카락이 푸석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좋더라고요. 요거는 엄청 쫀쫀한 크림입니다. 이렇게 엄청 쫀쫀함이 느껴지죠. 되게 쫀쫀한 제형인데, 물이랑 섞이면은 발림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 제품은 한두 번만 써도 머리카락이 엄청 찰랑찰랑해지더라고요. 약간 제가 항상 강매당하는 미용실에서 영양케어 받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헤어팩이라서 머릿결 좀 고민 있으신 분들한테 이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온더바디 바를 씻자입니다. 저는 몇년 전부터 엄청 꾸준히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용량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요 쿨링, 요거 다이소에서 샀어요. 대용량 제품이 원래 13,800원인데 지금 6,500원이고, 요런 작은 제품들이 4,900원인데 다이소에서는 항상 5,000원입니다. 그래서 할인 안할 때는 다이소 가서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이 쿨링 제품은 비추예요. 요거 궁금해서 사봤는데 향이 좀 별로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쓰던 이 레몬 향이나 자몽 향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게 발을 빼고 다 C자로 엄청 유명한 거 아시죠? 이게 바선생한테 뿌리면 바로 죽는대요. 그래서 바선생 킬러로 유명하고, 약간 누런때나 땀냄새, 핏자국도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이거 인터넷 후기 찾아보면은 주방 기름때도 싹 사라진다고 하고, 이것저것 엄청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저는 주방기구에 쓰기는 좀 그래가지고 강아지 배변판 닦을 때 이거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발 닦을 때 엄청 잘 사용합니다. 돌려서 뿌려볼게요. 이게 거품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에다가 대고 착착 뿌리면 됩니다.
뭔가 이곳저곳 다 사용한다고 하니까 엄청 독해 보이는데 또 성분표를 보면은 독한 성분이 없어요. 평소에는 다이소 가서 구매하시면 되고 올영 세일, 세일할 때는 올영에서 사시면 더 저렴합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천연 데오드란트입니다. 이거는 14,000원인데 지금 11,900원이에요. 요거는 저랑 같이 유럽 여행 갔던 희도의 인생템입니다. 땀을 막는 게 아니라 땀 냄새를 아예 안 나게 해주는 데오드란트입니다. 뿌려보면은 이렇게 색깔도 없고 냄새도 아예 안 나요. 향기가 아예 없는 제품입니다. 보통 데오드란트 뿌리면은 그 특유의 파우더 향이 나가지고 아, 쟤 데오드란트 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살짝 부끄러운데 이거는 향이 안 나가지고 더 좋아요. 저는 원래 겨드랑이에 이렇게 탁 뿌렸을 때확 시원해지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성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희도가 문질문질하는 롤온 타입보다 이 스프레이가 훨씬 편하고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스프레이 타입 추천합니다. 다음은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블러셔입니다. 저는 2호를 샀어요. 분위기 쿨. 원래 16,000원인데 12,000원에 구매했어요. 요게 진짜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이게 약간 이렇게 물결같이 생겨가지고 실물로 보면은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열어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라데이션이에요. 대박이죠? 제가 평소에 연핑크 블러셔를 좋아하는데 이거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했어요. 이쪽은 진짜 연핑크. 이쪽은 살짝 진한 핑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쪽만 쓸수 있고 이쪽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합쳐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엄청 입자가 고와요. 브러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 통통하죠? 이거 진짜 부드러워요. 제가 쿠팡 리뷰 올렸었잖아요. 발 각질 제거하는 거. 그게 아넷 브러쉬 건데 거기서 보내주셨어요.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질문질 해가지고 써볼게요. 워낙 입자가 고와가지고 가루날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이게 양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방법으로 쓸수 있어가지고 꾸준히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패키지도 너무 예쁘고 진짜 마음에 드는 블러셔입니다. 다음은 어뮤즈 메타픽싱 비건 쿠션입니다. 이거는 원래 34,000원인데 지금 28,900원이고 원래 21호 쓰는데 1호 보송 쓰고 있어요. 한달 전쯤에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커버력도 꽤 좋은 편이고 저는 보송해서 좋은데 건성분들은 좀 건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공도 잘 가려주고 다크닝이 심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쿠션 진짜 많이 써봤는데 웬만한 쿠션들은 다 이기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무난하고 괜찮아요. 다음은 필리밀리 히팅 뷰러입니다. 요거는 17,500원인데 지금 14,230원이에요. 요거 한달 전에 올리브영 갔다가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꽤 유명한 제품이었어요. 뒷부분에 이렇게 건전지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작은 거두개 들어가요. 그리고 히팅 속도가 진짜 빨라가지고 이렇게 전원을 켜주면 금방 따뜻해집니다. 이거 까먹고 냅둬가지고 며칠 전에 배터리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켜자마자 거의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고데기처럼 열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잘 올라가고 지속력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카이 뷰러를 사용하는데 약간 곡률이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완만한 곡률이기 때문에 제 눈에 잘 맞아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너글 섬유탈취제입니다. 요거는 원래 5,000원인데 지금 3,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 스너글이라는 브랜드가 곰돌이 섬유유연제로 엄청 유명한 곳인데 여기가 향기가 진짜 좋아가지고 뿌리는 걸로 나왔으면 싶었거든요. 근데 딱 올리브영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샀습니다. 이 하늘 색깔이 허거블 코튼 향입니다. 이게 제일 유명해요. 포근한 비누향이 납니다. 초록 색깔은 스파클링 시트러스입니다. 이건 약간 시원한 비누향이 나요. 저는 하늘색보다 이게 더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지속력이 엄청 길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미리 옷에 왕창 뿌리고 옷장에 넣어둡니다. 이번에는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틴트입니다. 너무 귀여운 색깔이에요. 애기 핑크 색깔. 물복빛이랑 별빛이 내린다입니다. 이렇게 두개 사봤어요. 물복빛부터. 이게 뭐야? 내가 생각한 색깔이 아닌데? 이거는 피치가 아닌데요? 뭔가 전혀 물복 피치 같지 않은 색깔이에요. 제가 지금 입술에 발라보고 왔는데 이렇게 손등에 발색하는 거랑 색깔이 완전 달라요. 색깔이 엄청 연해가지고 다들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시나 봐요. 입술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각질 부각이 심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23호 별빛이 내린다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코랄빛이 도는 색감입니다. 약간 비슷한데 훨씬 코랄빛이에요. 이게 저랑 좀더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혼자 발라보고 왔는데 이렇게 발색한 거랑 또 다르게 입술에 올리니까 상당히 변화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둘다 약간 베이스 립으로 쓰고 다른 립이랑 섞어서 바르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약간 밑에 까는 용도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래커 스트윈 라인 치실입니다. 요거는 3,700원인데 지금 2,900원이에요. 저는 평소에 치실 쓰는 걸 어려워해가지고 꼭 이렇게 손잡이형으로 된 거를 씁니다. 치실하는 게좀 어렵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잡이 모양으로 생긴 거를 써보세요. 교정기 끼신 분들도 요 손잡이형은 쓰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금니 쪽은 요거를 넣고 어금니 앙 하면은 어금니 쪽에도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 좋아하고 요 하늘 색깔은 트윈 라인이어서 이렇게 두 줄이 있는데 연두 색깔은 한 줄이거든요. 그리고 민트 향이 나요. 그래서 두 줄은 좀 부담스러우시면 이거 연두 색깔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끊어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되게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엄청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이쪽은 이쑤시개여가지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쓰면 돼요. 이거는 잘안 쓰고 이 앞부분 치실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전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 양치하고 나서 치실 꼭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지퍼백이어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아비브 약산성 백이고 여러 개 사면은 좀더 할인율이 높더라고요. 꺼내보면은 이렇게 앰플이 엄청 넉넉해가지고 온몸 가능입니다. 온몸에 팩을 할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써봤는데 되게 부드럽고 흡수력이 빨라요. 요거 하고 나면은 확실히 진정되는 느낌이에요. 딱 봐도 엄청 촉촉하죠?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피부에 뭔가 수분이 꽉찬 느낌이 듭니다. 다음날 피부 완전 꿀이에요. 지금 제가 좀 바르고 있을게요. 아까우니까. 요 안에 있는 앰플도 엄청 많아가지고 온몸에 바르고 올게요. 바로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팩도 아비브 팩입니다. 요거는 저번에도 보여드린 건데 이번에도 사왔어요. 뜯어서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좀 얇은 팩이어서 진짜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는 팩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안에 앰플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뚝뚝 떨어지죠. 방금 보여드린 팩이 좀 두툼한 편이었다면 이건 진짜 미끌미끌 매끌매끌하고 엄청 얇아가지고 피부에 진짜 딱 껌딱지처럼 붙어있습니다. 이것도 흡수력이 진짜 좋고 진정에 좋아가지고 피부 안 좋아지면은 바로 이 팩을 씁니다. 이거 진짜 인기 많은 팩인데 다들 써보셨겠죠? 이걸로 바꾸고 올게요. 너무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요. 팩을 두 개나 해가지고 내일 피부가 완전 꿀일 것 같아요. 다음은 드디어 먹을 거. 딜라이트 프로젝트 눈꽃 솜사탕입니다. 저는 레몬 라임 맛을 골랐어요. 요거는 2,000원인데 지금 1,800원이고 2 플러스 1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궁금해가지고 보자마자 담아왔어요. 백설이랑 콜라보한 제품이고 자일로스로 만들어가지고 65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요즘 진짜 솜사탕 먹기 힘들거든요. 솜사탕 아저씨 만나기 힘들어가지고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돌돌 말려 있어요. 짱이죠? 뜯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희 언니가 이거 엄청 먹어보고 싶어 하는데 약간 상큼한 솜사탕 맛이에요. 솜사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꼭 사서 먹어보세요. 이번에는 정새우 리얼 시림프입니다. 하나씩 먹어볼게요. 첫 번째는 사워 크림 앤 어니언. 이게 새우 머리를 튀긴 거거든요. 진짜 새우 머리 그대로 생겼어요. 이게 60마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예전에도 먹어봤는데 엄청 바삭바삭하고 진짜 새우를 튀긴 거라서 새우 향이 엄청 강하고 이게 지퍼백이라서 진짜 좋아요. 딱 봐도 술안주죠? 애기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간식으로. 이거 맛이 막 엄청 시거나 그런 맛은 아니고 되게 무난한 맛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베이크드 갈릭 앤 블랙페퍼입니다. 절반 정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완전 새우죠? 이거는 맛이랑 향이 완전 달라요. 이건 딱 이름처럼 튀긴 새우에다가 후추를 뿌리고 구운 마늘이랑 같이 먹는 맛이에요. 좀더 자극적인 맛입니다. 이게 뭔가 딱 새우 튀김 맛이어가지고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깜빡하고 소개를 안 했는데 마지막은 닥터텅스 혀 클리너입니다. 이거는 저희 언니가 쓰고 있는 제품인데 진짜 좋다고 추천하더라고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잡고
닦고 혀 안쪽에 올려놔가지고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혀를 닦는 건데, 저희 언니가 양치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혀 클리너를 진짜 종류별로 다 써봤는데, 딱 여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는 거고요. 이게 지금 파우치인가 봐요. 이거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파우치가 있습니다. 색깔도 약간 나름 맞춰주신 것 같아요. 이혀 클리너는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인할 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닦아보겠습니다. 닦아보고 여기 자막을 넣어볼게요. 여기까지 올영세일 추천템 영상이었습니다. 새벽 내내 엄청 신나게 찍었는데 갑자기 해가 뜨고 아침이 되어버렸어요. 이 영상은 빨리 올려야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바로 오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잔바리들 제가 계속 써보고 추천템 영상 다음에 또 찍어볼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금방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